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질문 남기신 것 중에서 제가 당장 답변을 할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딱 들어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선택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이제 제 경험 베이스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선배들의 그런 말들도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좀 되게 답변하기도 어려웠던 부분들이고, 되게 주관적인 내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각 직무별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가져야 할 그런 마인드들이 뭐가 있을까? 이건 뭐 제가 선배로서의 어떤 이야기가 될것 같고, 실무까지 가지고 가면은, 현재, 마인드들이 좀 궁금하다. 좋은 생각들이나.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학생분들, 학생인 것 같은데, 우선은 제가 이제까지 경험을 했던 이제 업무들, 중점적으로 저도 이제 영상에서 계속 소개를 하고 있지만은, 모이킹 업무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계열사 쪽에서 치매 대응하고 이제 모이킹 파트를 이제 같이 했습니다. 한 번에 넘어가지는 않았고, 요게 이제 주 업무가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더해서 어떤 보안 솔루션이나 아니면 이제 보안 담당자로서의 어떤 기술적 파트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 쪽으로 가면서 실제 여러 가지들을 했죠. 그래서 치매 대응 쪽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솔루션 대응 쪽도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개인 PC나 그런 쪽들도 많이 하고 포함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보안 솔루션들을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권 쪽에서도 아무튼 이렇게 업무들이 점점 바뀐 거고, 금융권에서도 당연히 이제 모이킹 파트를 하긴 했는데, 실제 이제 비중들이 좀 많이 이제 줄어들었죠. 요거는 이제 컨설턴트들이 외부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금융권들은 보통 이제 관리 쪽으로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죠. 예,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강의도 하고 있고, 이제 모이킹 사업들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컨텐츠 개발도 하고 있고,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오랜 기간은 아니었지만은 한 지금 보안 쪽에가 한 지가 한 경력으로 따지면 한 18년 정도, 20년 좀 모자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저도 이제 변화를 준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준 이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는 저를 이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도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할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좀 다른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공개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모이킹 파트나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신입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기술적으로는 계속 능력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늘어나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이제 뭐 1년을 하던 2년을 하던 이게 갑자기 뭐 직각으로 가냐? 갑자기 이게 저는 이제 스무스하게 가는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지가 알아서 직각으로 가네요. 아무튼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제 이게 능력들이 하나씩 기술들이 이제 쌓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요 사이사이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너무나 이렇게 쭉쭉 가다가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똑 직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상승을 한다거나 요런 이제 추세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이렇게 스무스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뭐 지치면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요런 것들을 한 번씩 이제 맛보게 되면은 다시 또 이게 쌓아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합니다. 사실 요런 방향으로 이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죠. 예, 취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기술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실제 여기에서는 이제 뭐 기술이 자기가 이제 학생 때 배웠던 기술들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보다는 경험을 이제 쌓고 들어가는 거예요. 경험. 이 경험이 정말로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험을 실무 경험들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쌓았던 것들 공부들이 정립이 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이제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이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아이 경험 실무 경험들이 딱 쌓이니까 아 내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이 이렇게 써먹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기간들이 보다 1년에서 2년 정도가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합니다. 쭉쭉쭉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중요한 기간은 사실 요 3년차 정도부터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3년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학생 때처럼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고, 실제 이제 실무에서 경험, 이제까지 했던 것들도 한 2년 정도 되면은 좀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어떤 변화를 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느리게 이제 스무스하게 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는 이제 그 실무 경험들이 쌓이기 때문에 업무들은 조금 더 편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그냥 하게 되면은 어떻게든 예, 다 업무들은 다 마치게 되는 겁니다. 뭐 요거는 이제 뭐 누가 뭐 너는 정말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 아니면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해야 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공부를 안 하더라도 이제까지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쭉 나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보안 분야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트렌드도 바뀌고 뭐뭐 하겠지만은 실제 업무 자체의 기본 베이스들은 크게 이렇게 막 변화가 빨 매일 이렇게 막 변화가 주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조금 조금씩 이제 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환경에 맞 그런 환경에 좀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의해킹 할 때도 똑같아요. 저는 모의해킹 할 때도 저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가 들어왔을 때, 이게 모의해킹이 항상 이제 웹하고 이제 모바일 중심으로, 예전에는 이제 웹만 거의 했었죠.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한 2019년도? 요 정도부터 보통 이제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2009년도, 2020년도 돌아오면서 모의해킹 컨설팅이 이제 들어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모바일 해킹이나 아니면은 이제 무선 AP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트렌드하게 이제 점점 추가가 됐는데, 사실 자기가 지금 요것들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제 빼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생각보다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탤런트가 딱 나왔는데, 요거를 이제 사업들을 가져오는 것들은 위에 이제 대표님이나 이제 본부장님이 이제 사업들을 이제 가져올 거란 말이죠. 근데 매일 웹만 가져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트렌드란 것들을 쫓아와서, 아, 오늘은 게임해킹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이제 게임해킹 같은 것들을 갑자기 이제 추가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솔루션 해킹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포스 단말기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자주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스 단말기나 그런 것들도 한번 좀 해봐야 하는 것들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이제 자기가 여러분들도 이제 학생분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신입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웹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하긴 했어요. 공부를 막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나는 이제 리버싱이나 그런 것들을 공부를 전혀 안한 상태야. 근데 이제 프로젝트가 딱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못하겠는데라고 하는 자신감이 없이 가고 또 이것들을 계속해서 빼게 되면은 다음에도 당연히 이제 프로젝트를 참여할 기회들이 많이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웬만 한다고 해서 그것도 실력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냐? 그러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크게 이게 완전하게 막 바뀌지는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도전 의식들이 좀 많이 필요를 합니다. 특히 이제 모의해킹 할 때는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재미를 쌓고 자기가 이렇게 이것들을 점점 분석하고 취약점들을 찾아내고 여러 분야에서 뭔가 한다고 느꼈을 때 이제 모의해킹 분야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랫동안 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실무 경험들을 이제 쌓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뭐 5년 차, 10년 차 되더라도 이 모의해킹 컨설턴트라고 하는 것들 직업들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컨설턴트로서만 이제 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제 모의해킹 업무가 다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나 이제 금융권을 가시더라도 이 모의해킹이라고 하는 파트들을 여러분들이 아예 놓지 않는 이상 그런 트렌드들을 쫓아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거를 버티지 못하시고 자기는 이제 그냥 연봉이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은 꾸준히 그냥 받을 거란 말이죠. 그냥 우리가 1년이든 3년이든 뭐 5년이 지나가더라도 나는 이제 5년 정도 이제 PM이 될 거고 PM이 되면은 또 기술적으로 할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점 이제 줄어들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냥 쭉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기술들을 놓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제까지 했던 방식들을 계속 가져가면은 오랫동안 이제 못 버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불안한 생각들이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은 좀 롱런은 하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한 5년 정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컨설턴트로보다는 뭔가 이제 침해 대응 쪽이나 아니면 이제 보안 솔루션 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다시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거고, 단 도전을 할 때도 제가 이제 완전히 관리 쪽으로 간 것은 아니에요. 뭐 관리 컨설턴트로 어떤 법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심사 인증이나 이런 것들로 좀 나는 하겠다 이런 커리어로 쌓은 것이 아니고, 조건은 제가 그냥 모의킹이라고 하는 파트들을 계속적으로 내가 하겠다. 어떤 대기업을 가더라도 금융권을 가더라도 내가 요 파트에 대해서는 내가 재미를 느끼고 계속적으로 요것을 가지고 뭔가 이제 서비스들을 바꿔가면서 나는 그런 경험들을 쌓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비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기는 했죠. 그래서 어떤 솔루션들을 도입을 할 때도 제가 직접 이제 모의킹을 통해서 보안 점검들을 같이 한 것이고, 취약점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된 거고요. 물론 이제 새로운 경험들을 위한 어떤 침해 대응이나 그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더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계속적으로 뭔가 업무들을 더하게 되면은 빡세죠. 빡셉니다. 저도 이때 이제 금융권에 있을 때도 보안 솔루션들이 엄청났어요. 뭐 열몇 개 정도의 보안 솔루션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신이 없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걸 계속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했지만은, 이제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강의할 때나 이제 컨텐츠 개발을 할 때도 굉장히 이제 큰 도움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도전입니다, 도전. 네, 마인드가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다른 질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죠. 자기가 이제 모의킹 컨설턴트로 하는데,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웹하고 이제 모바일이라고 하는 분야들만 계속적으로 이제 업무를 가져온다. 자기는 이제 3년 차인데, 이제 요것들이 이제 발전할 기회가 없는 것 같다. 이제 회사 분위기상 없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도 좀 과감하게 뭔가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뭔가 이직을 통해 가지고 좀더더 크게 할수 있는 그런 큰 컨설턴트 회사로 가든지, 대기업 쪽으로 뭔가 하셔가지고 뭔가 이제 변화를 주는, 예,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제 개인적인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공부들을 좀 해보라고 저는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회사를 바로 당장 두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근데 이제 요것들에 대해서 그 자기가 좀더 이제 뭐 나중에는 좀 PM이나 그런 경험까지 좀 쌓고 싶은데 뭐 이직하기도 좀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가 이제 모의해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렌식 쪽이나 악성 코드 분석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더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 이제 계속적으로 채워나가는, 예, 그런 마인드도 좀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저는 필요한 것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것까지 좀 고민을 하신다면은, 물론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요거를 하지는 않죠. 당장 이제 유튜버를 해라, 강의를 해라 라고 해서 당장 할수 있는 것들은 아닌데, 요런 분들을 좀 여기까지를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것들은 기록이에요. 기록. 자기만의 그런 기록들을 계속적으로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블로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카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트위터 같은 경우나 페이스북이나 뭐저 나름대로 기록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다 기록을 하거든요. 그리고 후에 이제 업무를 할 때나 이제 컨텐츠를 할때그 기록했던 것들을 다시 봐서 이제 개발을 하는, 예, 이런 과정들이고, 사실 기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은, 자기의 그런 지식을 하면 이제 정립을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알았던 지식들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이렇게 공개를 하고, 아니면은 이제 뭔가 강의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내가 생각했던 지식들이 맞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쯤은 좀 정립을 하는 이런 시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이렇게 기록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책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뭔가 다른 걸로 컨텐츠화 해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기회들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도전도 하고 기록도 하고 하면서 좀 생활하는 것들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시라 저는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학생 때 공부했던 것들을 뭐 모든 시간들을 다 이제 회사 다니면서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래 학생 때 했던 그런 생각들, 자기가 정말 이 분야에서 내가 왜 선택을 했는가를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그것들에 대한 조금이나마 하루에 뭐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좀 이거 시간을 할애해서 그때 했던 마인드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요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합니다.